이번 시간에는 네. 두 번째 소띠에 대한 하반기 운세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네, 그러면 시작할게요. 예. 자, 이제 소띠 분들 같으면 올해 어쨌든 삼재예요. 삼재. 삼재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악삼재는 아니시거든요. 근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후반부가 접어들었잖아요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운은 삼재가 든다고 하지만 들삼재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지금 뭐 삼재의 영향이 아주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어요. 근데 소띠이 이제 뭐 삼재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그래도 보면 나이가 이제 23, 뭐 35, 47, 59, 71 이렇게 됩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크게 안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없어요. 삼재지만 그래도 후반부 운으로 보면은 그래도 여름이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. 이제 계절이 여름이라서 근데 조금 덥고 춥고 뭐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운은 완만해요. 완만하고 그래서 크게 막힘은 없습니다. 하지만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 금전관계가 있었다 아니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크게 나한테 뭐 아주 나쁘게 뭐 이렇게 작용은 안 하지만 지금은 그래요.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씩 하나씩 조금 겪어나갈 일들 있잖아요. 사소로운 것 같으면서도 내가 예민해지는 시기이면서 또 하나는 내가 얻었으면 하나는 조금 잃어야 되는 그런 때도 지금이 딱 그때예요.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미뤘던 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있으면 이 후반부에 들어서는 과감하게 조금 결정을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 그렇게 해봐 내 마음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감하게 올해 이제 2019년 하반기에는 과감하게 잘라낼 거는 좀 잘라내고 조금 새로운 어떤 기운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. 그러시고 또 삼재이기 때문에 약간 금전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조금 내 손에서 금전이 조금 새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일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막히는 운은 아니시거든요. 그리고서 또 모르겠어. 내가 볼 땐 그래.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? 이런 기회들이 조금 찾아와요. 이제 저기 후반부에. 후반부에는 그런 기운도 찾아들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반기 때보다는 후반부 가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나쁜 변화는 아니에요. 거의 아니에요. 그러니까 조금 좋은 변화. 어떤 뭐 이동? 이런 게 있을 겁니다. 근데 조금만 신중하시면 새로운 어떤 그런 기운을 아까도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셔서 결정을 잘 내리시는 것 또한 이 19년도 후반부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. 그리고 다른 거는 남자분들은 조금 뭐라 그러지?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수 있어요. 남자분들은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고 뭐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내가 우울해지는 기운은 좀 있습니다. 있는데 그래도 이 시기 조금만 지나가면 괜찮고요.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이 조금 다가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망신살, 구설 응? 이렇게 남의 눈에 내가 띄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의 눈에 이렇게 뭐 안 좋은 그런 이게 뭐 구설 들을 만한 그런 게 뛴다던가 조금 이렇게 약간 망신의 구설이 조금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내가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인연이 왔는데 예를 들어 가정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곤란하잖아요.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약간 좀 삼재가 약간 망신살에 구설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좀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그냥 굳이 계속 만나고 연애를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은 약간의 이렇게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잠시 잠깐 지나가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건강으로는 뭐 이렇게 뭐 호흡기 있잖아요. 호흡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소화불량 이런 거 있죠. 그런 쪽으로
위도 좀 포함이 되고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누구를 만나거나 또 만날 일이 있다면 좀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금전관계 뭐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크게 뭐 안 좋다 이런 거는 크게 지금은 없습니다. 후반부는. 그러니까 좀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